레드카펫을 저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레드카펫 밟아본 적 약간 이렇게 밟아야지. 레드카펫 미 소리 우수사원 1등 송혜. 정이가 생각했을 때 히스토리 멤버들의 외모 순위는 양심적으로 해라잉.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우선 경일이 형. 오. 김때랑 똑같아요. 폭력적이고 되게 혼자 끙끙 네. 알아요. 외롭고 끙끙 앓다가 지나가서 나오면 폭식스. 자 이제 그리고 재호가 3등이었는데 재호를 단순히 꺾어버렸죠. 잘하는 건 시현이가 가장 잘하고요. 이재호가 제일 잘. 정말인데? 네. 어? 막내 경일이? 막내 경일이 어딨어? 경일아, 경일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막내 경일이 없어졌어요. 혼을 내야겠습니다. 막내가 어디 가는지 형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없어지고 혼나야겠어요. 아 놀러 왔다 왔다. 이정아 막내 경일 왔다. 아 놀러 와봐. 에? 5, 4. 이정희 형 막내 경일님 앞에 있는데 왜 가만 고개 숙이고 있어요? 막내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좀 무섭게 생겼어. 어디 가? 내 친구야. 왜 그래?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정희 입술 부르르 떨고 있는 거 보여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실수했어, 실수했어. 아. 근데 유성수는 막, 방학적으로 보네. 눈? 아. 눈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스모키는. 기다려줘서 고맙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경일이 형이 이번 촬영을 위해서 정말. 뭔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내 속에 뭔가 다른 내면들과 싸우는 그런 남자를 표현하는 씬인데요. 액션 영화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 이 합이 엄청 잘 맞네요. 그러면 형 하지 마! 하지 마! 하는 거를 내가 하는 뿌리치고 눈빛 한번 바라본 다음에 몇 가지 잡고 좀 쳐다보다가 팔을 뿌리치고 머리를 뿌앙! 우린 결국 웃게 될 거야. 여러분 사이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 할 줄 알았어. 히스토리 사이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았어 너 해. 안녕. 안녕. 합이 안 맞네.